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쟁을 할수 있는 이른바 보통 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인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며 소녀상을 겨냥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아베 총리의 올해 국회 시정연설의 핵심은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올해로 헌법 시행 70년을 맞은 만큼 다음 70년을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개헌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헌법 구조를 수정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엿보입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란 표현은 3년째 생략한 채 양국 간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소녀상 문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문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뒤이어 등장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란 망언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의 귀임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가운데 악재들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